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참 다채로운 그 순서를 저희가 만듭니다만은 사실 베트남 하면은 네. 많이들 오시고 많이들 가는 나라. 또 우리 항서영이 아까 그렇죠. 항서제약인데 항서영님이 거의 감독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박항서 감독님. 네, 제가 그냥 뭐 저보다 연배가 많다고 형이라고 네. 그러지 않아요.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아, 정말요? 실제로. 친하세요? 저는 친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겠죠. 네, 마음속으로 저는 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예, 여러분 베트남 여행을 좀 시켜드릴 텐데 네. 그냥 가서 놀기보다는 예, 주식, 부동산 관련 얘기해야죠. 예, 저희가 예, 줌으로 연결을 좀 해보는데 네.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에 가장 먼저 규모 있게 진출한 증권사거든요. 예, 거기 그렇게 베트남 펀드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베트남 법인의 이준상 이사님이 지금 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불러볼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분이 더 나와 계시니까 소개를 네. 우리 그냥 순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예. 아 바로 나와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더 VNK 인베스트먼트의 고광수 대표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이원 생중계처럼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화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준상 이사님 화면만 좀 띄워주시면 그게 진행상으로는 더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 주식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네, 잠깐 저희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사님과 함께 주식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베트남 펀드 투자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있어요 사실. 베트남 펀드 있으세요? 바로 이거 있습니다, 이거. 아, 정말요? 한투주커커. 아니, 수익률이 보니까 네. 뭐 평균적으로는 한 60%라는 기사 봤는데 요즘 좋아요. 높은 건 100%가 넘더라고요. 좋아요, 요즘 좋아요. 이사님, 네. 지금 네. 수익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요즘에 왜 이렇게 이 베트남 쪽 시장이 증시 흐름 좋은지 좀 짚어주세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베트남 펀드 수익률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약간 표현을 바꿔본다 그러면 그 증시가 워낙 많이 좋게 그리고 네. 전고점을 이제 상회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좋다 펀드 수익률을 따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이제 어제는 베트남 개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 어저께 말고 이제 그제 화요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이전 1년 정도 수익률이 팬데믹 이전부터 따지자면 한 1년 정도가 65.4%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시에 충격을 받고 또 저점을 기록한 시점을 3월 말로 잡는다 그러면 그렇죠. 그때부터로 한 91%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고로 아쉽게도 오늘은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3.19% 떨어져서 122.7포인트까지 말았는데 잠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호치민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한국계 베트남 펀드들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도 긍정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지수보다 조금 낮은데 낮게는 한 50% 그리고 네. 높게는 59% 정도 올라왔고요. 네. 지수 근데 지수보다는 낮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펀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네. 환 해지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비 유동성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 지수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놓고 본다면 그제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 올해만? 예, 그리고 펀드들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낮게는 15.5%, 높게는 17.5%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쳐다본다면 충분히 과열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과열이라고 좀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시장 본질적인 가치, 밸류에이션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뭐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주가 수익 비율인 PBR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네, 차트 함께 저희가 네. 확인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네. 예. 예, 보시면요. 네. 이제 과거에 이보다 좀 더 높았던 수준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에 보면 2006년도 12월 달에 이때 당시에도 한 1200까지 갔었는데 이때 PR은 46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보다시피 이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고 때도 봤을 때도 이번에 PR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가지고 예. PR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20배가 좀 못 미치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럽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네. 주변 국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뭐 태국부터 시작해서 말레이, 인도네시아들 쭉 있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달리 어떻게 풀이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를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 펀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고평가된 순서대로 주식을 좀 매도하고 다시 저평가된 국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에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태국은 예. 온다고 PR이 40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 많이 움직였다는 측면보다는 네. 태국 기업들의 그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과거 이제 트레일링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포가 됐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증시를 상승시킨 자금의 성격이 좀 다른데 예. 과거 두 번에 보여드렸던 먼저 차트의 두 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계 투자가 자금들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지금 이번 달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5개월 연속 순매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로컬 자금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로컬 자금들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쪽에서 이제 달러 지수가 떨어지기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WTO를 2006년도 말에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로 처음으로 동화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강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 금리가 요즘처럼 낮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가깝게 신한은행 금리 같은 경우,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금리 같은 경우 1년물 같은 경우 보면 네.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십몇 프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5%대가 안 되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장농성에 있었던 로컬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온 자금 역할도 큽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증시를 이끈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급적 요인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판 동학개미가 생긴 건가요? 굳이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베트남도 그렇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같은 마음이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금리 저금리의 여파가 네. 그죠? 베트남에서도 네, 베트남까지도 간 거네요. 실제적으로 사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많이 여행 가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관련한 산업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쪽은 제조도 많이 하니까 제조 그렇죠. 쪽도 많이 좀 셧다운이 됐겠죠. 네.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초기에 확산됐을 때부터 잠깐 퍼지기 시작하다가
그때부터 국제선 운항은 그냥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방역 실패로 인한 인적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제조업체 부분은 일시적인 수입 중단 조치 정도로 일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요즘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관광이라든지 숙박 부분은 확실히 타격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었던 나트랑 이쪽에서는 야짱이라고 부르는데 나트랑이나 다낭의 빈펄 리조트 많이 유명해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네. 그쪽에도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고 그리고 호치민시 중심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명동 같은 돈거리 거리가라고 있는데 그 돈거리 거리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베트남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아까 태국 말씀을 하셨는데 네. 태국 같은 거는 GDP 전체 부분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베트남 같은 거는 GDP 구성 요소 중에 뚜렷하게 관광 산업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텔하고 케어링 서비스가 2.25%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선방했다. 그래서 피해 인적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아예 문을 닫아서 피해가 예.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다낭 얘기하시니까 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전 아직 베트남 못 가봤는데 네?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예, 못 가봤어요. 태국만 한 세 번 가봤습니다. 태국보다 난 다낭이 낫던데. 빨리 풀려. 일단 음식이 예. 전 베트남 음식이 태국 음식보다 맛더라고. 안 먹어봐서 얼른 다 보고 싶네요. 근데 네. 그 현황은 저희가 알았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물론 이제 간접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이거 알아야 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디가 좋아요? 베트남 투자? 투자 전체적으로 뭐 유망 업종이나 아이디어 네. 같은 거를 요구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자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가 가능한 예. 스마트한 투자 분실 거를 전제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감히 뭐 주도 종목을 따라가야 한다는 둥 혹은 베트남 어느 섹터가 유명하다고 예. 말씀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만이 갖고 있는 유망 업종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수산물 업체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수산물 중에서 새우 생산기업을 좀 예. 고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향후 팬데믹이 좀 가라앉은 이후에 그동안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부분이 베트남은 거의 대부분의 FTA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FTA가 다시 좀 팬데믹 가라앉으면 특히 유럽 쪽, 유럽향 해외 수출 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좀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고무업체인데요. 그냥 고무업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무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정상적인 고무를 생산하고 나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고무나무를 생산하는 게. 근데 베트남을 계산을 해보자면 숫자적으로 75년도에 종전을 하고 86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은 새마을운동 같은 노이머이라는 이 정책을 펼쳤었는데 네.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무나무를 심어서 이제 고무를 생산하는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그때 심어진 고무나무들이 지금 나이가 2021년도 현재로 35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생산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어가지고 자라길 기다려 생산을 기다려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지금 그 회원 회사들이 고무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섹터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산업단지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울산의 울산 석유화공단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여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땅의 사용권을 FDI 진출 기업들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 기업들이 단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매각하는 데서 수익을 좀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새우, 두 번째는 고무에서 산업단지로 변신하는 네. 기업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FDI라는 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네. 외국인 네.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나 이런 현지에 공장 만들고 자본 투자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또 우리 김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인데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그럼 댓글이 이렇게 됐거든. 야, 김프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알어.
금융에 대한 직접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런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배우셨다는 거죠. 그렇죠. 다들 많이 아시겠죠. 우리 어쨌든 여도원의 커께서 또 마무리할 네. 만한 뭐 질문. 베트남 관련해서 네. 사실 근데 환율을 제가 10년 차트를 쭉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낮아진 수준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우려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환율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베트남 펀드들이 들어왔을 때 워낙 그 상처를 많이 입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였냐면 간단하게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 과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 네. 부분이 2008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 32% 절하가 되고 있었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만 본다면 이때 하루에 9.2% 절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예. 예. 그래서 이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때 들어왔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네. 이제 한꺼번에 FDI 자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통제를 못할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그때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기계류를 수입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들었다면 그 수입된 기계류들이 다 수출로 연결돼가지고 흑자 행진을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흑자를 쌓아서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한 150억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지난해 말로 920억 달러로 크게 올라가지고 네. 환율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과거에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동화의 그 상관 개수 그래서 1이 제일 상관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과거에는 한 0.52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로부터는 0.6 정도 수준이라서 상관계수 계속 올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펀드를 투자한다면 네. 제 입장에서는 언헤지, 다시 말해서 헤지를 하지 않는 펀드를 선택할 걸 같습니다. 예. 헤지를 하면은 수익률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헤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마다 다른데 1년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보통 정도 1.5에서 1.5 정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그게 막 굉장히 환율이 불안하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화에 완전하게 노출시키는 펀드와 이 원화에 이제 헤지가 되는 펀드 사이에 만약에 주식의 퍼포먼스가 똑같다면 2% 어간 들어갈 네. 수 있다 이런 건데 원화와 동화 간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헤지가 굳이 필요할까 그 비용을 내고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도 아쉽게도 우리 이사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사님은 지금 네. 하노이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기 호치민에 계십니까? 예, 남부 호치민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번에 제 후배 한 친구가 다른 증권사 법인장으로 갔는데 이번에 전화 왔더라고요. 아 하노이에 있더군요 그 회사는. 예, K모 증권이라고. 예. N모 증권인데. 아 N모 증권. 예.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자 이사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또 대표님 기다리셨는데 VNK 인베스트먼트의 고강수 대표님 연결해서 이번에는 베트남 부동산 관련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도 호치민에 있습니다. 아 호치민. VNKIC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VNKIC는 주로 그 시행사들하고 직접 일하면서 이제 시행사들한테 직접 물건을 아파트를 받아서 네. 저기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유통을 시키는 예. 1차 벤더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가장 크게 이제 빈홈스하고 지금 일한 지가 F1으로 저희는 보통 F1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식 판매 대행사 네. 그거를 이제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빈그룹의 빈홈. 네네 빈그룹의 빈홈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노이에서도 뭐 다른 업체들하고 F1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노이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도 매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에서는 따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려면 관련한 자격증이 있나요? 갑자기 자격증 있어요. 여기도 공인중개사가 네.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외국인 중에 시험 봐서 네. 하신 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이제 시험 합격해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와서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네. 게 가서 보셔야 되니까 네네. 한때 네. 한국 분들이 그 뭡니까? 아유 엄청 갔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오셨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도 가서 아파트 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부동산에 뭐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네. 사람이라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런 투자 행렬은 일단 멈췄겠군요. 못 보니까. 아 예. 멈췄죠. 못 들어오시니까.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이후에 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네.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은 어때요? 계속 그 부동산에 대해서 열기가 있나요? 아 작년에 많이 죽었다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좀 잡히는 듯 하면서 올해 초부터 특히 이제 토지 가격도 약간 반등을 많이 했어요. 네. 땅값이 오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쿨다운된 상태입니다. 싸졌어요? 싸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안 내려가요. 오히려 올라가지. 대신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어요. 네. 거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여전히 그 베트남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네. 거래가 줄고 뭐 가격도 좀 움직임은 있지만 또 시장에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또 다른 시장이 더 좀 활활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 시장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베트남 관련한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잠시 제가 제공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히 데이터부터 짚고 한번 넘어가시죠. 네. 자, 어떤 거 볼까요, 먼저? 하노이 아파트 수요 공급부터 보시죠. 네. 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예, 하노이 아파트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 보시면 네. 2019년 대비 2020년에 공급이 33%나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수요는 좀 있으니까 판매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38% 이제 감소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도 보시면 1, 4분기 보시면 하노이는 조금 더 증가를 하죠. 작년 1, 4분기 대비해서. 네. 여기는 분기별로 시즈널리티가 많이 좀 달라서 큰 프로젝트 가 분양을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볼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치민 쪽을 보시면 네. 호치민도 물론 팬데믹 영향 때문에 2019년 대비 크게 줄었어요. 56%씩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분양 그리고 판매 동의 동일하게 56%씩 감소를 했고요. 네. 2005년에 들어서도 크게 1, 4분기 데이터로 보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요. 네. 하노이 쪽은 공급 비중 그 수준별 공급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회색선이 미드엔드라고 그래서 스퀘어미터당 1,000불에서 2,000불 되는 사이의 가격들이에요. 이게 중간 정도 되는가 보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주로 이쪽 아파트를 사는데 이쪽 공급 비중이 73%나 돼요. 그리고 과거에도 꾸준히 이쪽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2,000불 이상짜리 아파트들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네. 적죠.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는 공급이 이제 많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중저가 아파트를 많이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호치민 수준별 공급 비중을 보면 작년 2020년에 갑자기 빨간색 하이엔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 이 그 수준별 공급을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 가격이 상승을 하면 모두 다 하이엔드 2,000불 이상짜리 하이엔드로 그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호치민에는 더 이상 2,000불 이하짜리 없다. 그 스퀘어미터당 2,000불 이하짜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하고 비슷하군요. 서울도 중간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중간 가격이 10억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가격을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네. 호치민 평균 가격과 하노이의 평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호치민 투자에서 하노이 투자로 약간 상대적으로 저가인 그리고 과거에 포커스가 아직 안 나온 하노이 쪽으로 약간 투자가 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이제 또 항공길이 좀 열리고 하면은 더욱더 네. 관심을 가지실 텐데 지금 베트남 관련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단 개인하고 기관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냥 개인 대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은 투자 대상이 아파트하고 빌라가 있는데 빌라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한테 열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아파트라고 신규 분양 아파트 아니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전매로 산다는 네.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은 분양할 때는 가장 먼저는 시공사가 투자 허가서 그다음에 시공 허가서 그다음에 외국인 판매 허가서를 다 취득했는지 확인 후에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거는 이제 부동산 이제 결국은 직접 시행사에 살 거는 아니잖아요. 네. 고강수 대표님한테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부동산 업자한테 네. 이거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네.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그거를 알려드려요. 받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근데 네. 가끔 이제 그 큰 F1 이나 뭐 약간 좀 큰 규모의 부동산은 그런 걸 알아서 가르쳐 드리는데 조그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증이 허가를 다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는 은행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시행사의 은행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보증 확인서까지 확인하시면 별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매 만약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샀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있는 집을 다시 사시려고 해요. 이제 매매 등기 나오기 전에 이제 전매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전매가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매할 경우에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디파짓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본계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시행사에서 납입 확인 증서 그 확인서를 다 확인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한국 분한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은 한국 거주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고 산 아파트만 한국에서 신고하시고 다시 사실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샀던 거를 받아서 살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하셔야만 이제 상대방이 신고 먼저 하셨어야만이 네. 지금 사시는 분도 신고가 가능해요. 간혹 혹시나 신고를 안 하신 분이 안 하신 분 거를 사시기 사려고 딜을 하시다가 네. 매수자는 신고를 하려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뭐 한국에도 지금 뭐 전매 금지라든지 또 뭐 세금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저 부동산 거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허가 받고 공인된 부동산을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하늘길이 좀 열려서 우리 고 대표님도 비즈니스 좀 활발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한번 연결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은 이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런 권역이긴 한데
연결한 김에 하노이 또 호치민의 부동산 상황까지 점검을 해드려요. 여러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확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와 앉아 계시네요. 오늘따라 근엄한 표정이신데 잠깐만 광고 듣고 네. 장우석 본부장 만나보죠.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